내가 고칠게요. 당신이 원하는 대로,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다 고칠게요. 그러니까 제발. 정신 차리고 내 말 똑똑히 들어. 난 이제 당신 남편이 아니야. 당신이랑 안 산다고. 그러니까 당신도 새로운 인생 살아갈 궁리나 안 하고, 딴 여자 생겨서 나가는 남편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딱이라도 갈기라고. 너무 못났어. 미안해 여보.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여보? 여보, 아빠 어디 가요? 넌 알 거 없다. 아빠 사춘기예요? 왜 가출하고 그래요? 아니 이 녀석이 가출하는 건 쉬워도 나중에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쪽팔리는지 아세요? 이제 어쩔 거예요? 뭐가요? 아니, 심 선배가 유부남이라는 거 알아버렸으니까 어쩔 거냐고요. 어젯밤에 쳐들어가서 한바탕 난리 쳤어요. 정말요? 아니 그럼 효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? 어쩌지? 그럼 다 알고 오신 거네. 예? 아니 정혜 씨, 아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? 예?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정면돌파를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지금? 일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차분차분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. 아이고, 아직 일주일이나 더 됐어요?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쳐들어가면 어떡해요 지금? 일이 얼마나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? 7년 동안 기다린 나한테 뒤통수 쳤는데 뭘 더 생각해요? 내 것 뺏겼는데 다룡 씨 같으면 차분하게 굴 수 있겠어요? 아유,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아니 내가 왜 신선배가 총각이라고 말한 거야? 다룡 씨 잘못한 거 없어요. 종구 씨가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상관없이 난 반드시 그 애하고 결혼할 거거든요. 아니 정말 감당해낼 수 있어요? 난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.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? 난 7년 동안이나 그 일을 사랑했다고요. 이제 결혼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. 난 반드시 그 애하고 결혼해요. 아이고. 어떻게 됐어? 도장은? 아직. 왜? 매달리지? 이혼 안 해준다고 울고불고 그러지? 내 그럴 줄 알았어. 찐득이처럼 달라붙을 줄 알았다고. 그래서 어쩔 거야? 일단은 집에 안 들어가려고. 협의 이혼 안 되면 법으로라도 해야지 뭐. 7년이나 기다렸는데 나보고 또 기다리라고? 난 못해.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. 나도 빨리 하고 싶어. 근데 말로 안 듣잖아. 말로 해서 안 들을 땐 다른 방법을 써야지. 자기는 가만히 있어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난 당신이 좋은데, 당신 사랑하는데, 당신은 정말 아니야? 너 게임하다 들키면 알지? 역시 아빠 짱이다, 그치 준호야? 아, 당근이지! 아빠 짱이야, 짱짱! 자, 이제 켜봐. 쌀쌀맞게 굴어도 속정은 깊은 사람이었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?
이유야 어찌됐든 내 남편을 지켜야 해. 준호와 우리 집을 지켜야 돼. 기다릴 거야. 무슨 일 있어도 남편은 꼭 다시 돌아올 거야. 씨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입니다. 아이고. 아 뭐야 이게 시방 지금 뭔 소리야? 장결 가는 놈이 뭘 이미 장결 떠가야? 저는 종구 씨가 결혼한 남자인지 몰랐습니다. 얼마 전에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됐고 종구 씨도 이혼을 하려는데 이 여자가 안 해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. 어머니, 전 이혼 못해요. 아니 이게 무슨 가당자는 말이야? 우리 집안은 이혼 같은 거는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라도 그런 일은 없어.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? 7년이나 이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. 서른에 만나서 제 나이 벌써 37이라고요. 이 문제는 준호 애비하고 약을 해야 쓰겠네. 우리 자네한테 할 말 없으니까 가봐. 그럼 저더러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? 7년 동안 바친 제 인생은 어떡하고요?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? 그래, 너만 이혼 도장 찍어주면 모든 게 끝나. 빨리 찍어! 너 남편 말 잘 듣지? 그래, 찍어! 아, 너 아니야! 아니! 찍어! 아니야! 저리 삐끗! 아! 종구 씨 두 번이나 치웠어요. 두 번이나! 피해란 어땠냐? 너만 없으면 나도 종구 씨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. 나도 아들 딸 낳고 잘 살 수 있었다고. 우리 엄마 좋은 사이 얻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날 어쩌라고. 어쩌라고. 이 여우 같은 녀야 당장 못 꺼져. 아니 어서 굴러먹다 없느니 그래. 조용한 집에다 불을 지려. 꺼져. 그럼 내가 죽었으면 그만이겠네. 어디? 난 죽고 얼마나 당신을 두고 보자고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뭔 일이냐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어쩌면 좋아. 이게 무슨 일이냐. 아이고 이거사 네가 해 죽으려고 그랬어.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해. 엄마 정신이 드니?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요? 종구 씨는 여태 있다가 잠깐 밖에 나